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되신 여호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완전하신 독생자를 값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저주받게 하고 유월절 양으로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살아난 나이다. 이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작정이 계셔서 그 계획대로 이루셨나이다. 우리는 불려와서 종이 됐으니 종도로 잘하는 충성된 종 되도록끔 이 밤도 말씀 밝혀 주시고, 이제 계시록이 이루어지면은 세상은 예수님 나라 될 것인데 계시록의 나팔이 일곱 개가 다 불게 되었나이다. 이제 다섯 가지와 싸우니 다섯째 불 때에 이제 주님이 오교일 끝에 구름 타고 오시면은 승리한 자는 올라가고 실패한 자는 짐승의 밥이 되겠나이다. 주여 승리를 주시옵소서. 불순종, 고집, 패역,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기차가 철길을 따라가듯이 우리 시온은 예언의 말씀의 줄을 따라서 시온산 정부에 가야 되겠사오니 겸손한 마음 주시고 복종한 마음 주시고, 망신을 당해도 마귀 참소를 받아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도 7.8기로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너 참 잘했다 칭찬받는 종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만치 봅시다. 14장은 예수님의 지상 강림입니다. 아무데나 오는 게 아니고 시온산에 내려오십니다. 시온산에서 언약을 세웠고요. 시온산에서 다윗왕국이 건설되었고,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또 아버지 책을 가지고 심판 오실 때도 시온산에서 재림해서 용을 잡고 공상당 일곱 머리 잡고 그리스인지 육자배기 잡아서 없애고 주님이 친히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굉장한 역사지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볼 때 참 좋은 시온산입니다. 근데 뱀이 들어서 다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뱀 만들 때 아담 이기게 만들었어요. 이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었나 안 들었나 모르겠네. 못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사람을 막 야단치는, 왜 너 선악과 먹었느냐, 왜 죄지느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완전한 신인데 당신이 만든 사람이 어떻게 될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셔. 그래 신이지. 그럼 아담이 쫓겨났죠. 누구한테? 주인한테. 주인한테. 에덴 동산 주인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었어요. 왜요? 네하고 못 살아. 내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 어릴 때 쫓겨나 봤지? 부모 말하다가 많이 쫓겨나 봤어요? 성질이 개팍해서 쫓겨나 같아. 나도 몇 번 쫓겨났지만 고집불통이잖아. 아니, 생각 안 나요? 어릴 때 쫓겨나는 거? 그게 그거요. 하나님 아담을 쫓아내고 다시 불러들였어. 그러니까 아담 만든 아담이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이 땅에 친구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거기 이사야서에 나의 벗이라 했거든. 아브라함 보고 몇 장 있어요? 응? 옳지. 그렇게 알아야 내가 시원하지. 몇 장 몇 절?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게 하늘의 하나님하고 이 땅의 친구가 딱 한 사람.
할례언이라고 쓰고 니하고 나하고는 친구다. 벗이다, 벗.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독자. 이삭이죠? 이삭이 무슨 산에서 번제물이 됐어요?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이 시온산이요. 솔로몬이가 무슨 산에 성전 지었어요? 모리아산에. 그 아버지 다윗은 무슨 산에서 33년 정권 세웠어요? 모리아산인데 시온산이야. 이름 바꾸면 시온이라. 시온은 평화의 동산이거든요. 평화라. 시온이 좀 평화주의. 그 구약은 신약의 거울인데,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아들을 뒀는데 예수란 말이죠. 근데 친구 아브라함이가 아들을 뒀는데 이삭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간이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도 부자간이요.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이 쏟아져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준다 했어요? 동서남북을 너와 너 자손을 준다 했지요. 아직 못 받았지요. 그것이 육체적으로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영만 살아야 돼요. 육체적이죠. 영혼은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요. 영혼은 보좌에 가야 되지. 천국에. 예? 내 영혼이 은천급했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땅은 영혼의 땅이 아니고 육체가 사는 땅. 알았어요? 그 이사야 49장에 8절 은혜 때 응답 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뭐를 상속해요? 땅을 상속한다. 또 마태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했지요. 천국이 누구 것이요? 너희 것이다. 또 애통한 자 복이지요. 땅을 위로를 받고 또 온유한 자 복이죠. 멋진데 땅을 기업으로 쓴다. 여러분 온유하지요. 이렇게 얌전하고 온화하잖아. 교회도 잘 나오고 시간도 잘 지키고 성가도 잘 부르고. 예? 하나님 이런 사람 기뻐한다고요. 그럼 오늘이 금요일인데 고난주일이죠. 예? 내일 모레 부활이죠. 오늘 밤에 돌아가서 주님이. 그래서 사복음서는 유월절 예수의 1차 승리. 성령도로 갑니다. 오늘 진도에서 배가 자빠졌지요. 300명 죽었어요. 그 선장 사형시켜야 돼, 사형. 지가 운전하라고 3등 항해사 5개월짜리를 맡겨놨어. 그 진도에 물살새인데 그 배가 가는 길을 갔단 말이오. 예? 죽을 작정한 거예요. 그 배에 또 막, 크레인 말이죠. 막, 50톤짜리를 3개 싣고 밑에다가 자동차가 150대. 엄청 짐이 많어. 이 짐이 많은 것을 이 사람이 가다가 경영이 없으니까 확 틀어버려서 그렇게 자빠진 거예요. 이제 조사하면 다 나오지만은, 이 선장이라는 사람이 책임이 없어. 그리고 배가 넘어지게 지으면 도망가 버렸어. 이거 그냥 둬야 돼? 죽여야 돼? 율법에서 하나님 심판할 때 쟤들 집을 죽여라 했어. 이거 화나죠? 아이고, 고등학생, 중학생, 꽃도 안 피고, 꽃맹오리가 이제 다 죽어버렸다. 애통, 절통. 그러면 이 지구가요, 확 자빠지면 어떡하지? 배가 자빠지듯이 지구 갑자기 자빠지면 살 길이 있어요? 있잖아, 여기 계시록에 이제 11장 올라가면 되지. 11장 올라갔다 14장 내려오면 되지요. 그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곱 마디 말씀했어, 일곱 마디. 그래, 여섯 번째. 다 이루다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 받아요. 육은 죽었으니까 영만 가거든. 예? 그럼 예수 영이 무덤에 같이 갔단 말이요? 안식교인들 참 나쁜 사람들이야.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도 같이 무덤에 들어간대. 그런 성경 어딨노, 이게요? 그런 성경이. 예? 예? 아니, 십자가 우편 강도가 죽으려고 빨딱빨딱 하는데 성령이 와가지고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나라 나 좀 끼워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 너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었겠지, 무덤에 있었겠어요? 네? 예수님 뭐겠어요? 낙원이 무덤이요? 그걸 믿어야 되지, 무덤을 믿나, 이거요? 어떻게 영혼이 무덤에 들어가냐 말이요? 예? 영혼은 무덤에 갈 수가 없어요. 영혼의 본처는 하늘나라예요. 위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그 우리 장제선가
위에서 온 영혼 위에 가고 흙에서 난 몸은 흙에 간다. 있죠? 68장 장례식 성가 있죠? 하나님 불러주서 쓴 거예요. 그것도 가사가요. 금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족보와 출생과 전도와 죽음과 부활까지요. 그럼 사도행전은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50일 만에. 부활 후 50일이요. 그럼 오순절이요. 칠칠절, 맥추감사절, 초실절, 천열매.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천열매. 베드로는 성령의 천열매. 여러분은 무슨 천열매? 어? 하하. 변화의 천열매. 각자 길이 있어요. 변화체는 13만 4천 명이고 부화체는 무척 많아요. 가 물어볼게요. 계시록 20장에 왕국 건설에 예수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자격이 목 잘려야 되죠. 목 베임한 사람하고 또 짐승의 수와 싸워 이긴 사람이죠. 그 두 단체입니다. 목 잘린 사람은 순교자고 짐승과 싸워 이긴 사람은 13만 4천 명이요. 그들이 몇째 부활이요? 1차 부활이죠. 그 1차 부활은 계시록 몇 장 있어요? 올라갔잖아. 이리로 올라오라. 11장. 12절이죠. 그때 아벨도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언제 내려와요? 우리는 오늘 14장 여기 시험산에 왔지만은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순교자들은 언제 올까요? 그거 알면 1억 줍니다. 네? 몰라요? 그 모르는 게 답이야. 성경이 없어. 없다게요. 없는 거는 없다게 해야 되지. 조작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자, 우리는 순교자 동무죠.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순교자는 몸은 썩었잖아요. 영혼만 있잖아요. 영혼 올택이 없지. 보좌 있으면 땅에서 동생들이 순교자의 원한이면 일곱 대접 쏟으면 공상놈들 막 대접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몸이 썩혀야 돼요. 이게 16장에 셋째 하거든요. 그 성자 올 필요 없어. 다 보는데 보좌에서. 아이고 내 동생들 우리 원수 잘 갚는다기요. 그 계시록 6장 9절에 자 다섯째 인을 때니까 제단 앞에서 순교자가 울고 있죠. 그 예수님 와가지고 두루마기를 주, 흰 두루마기를 세마포를 주면서 잠깐 기다려. 저희 동호정도 나 예수같이 죽어서 수차기를 기다렸고 그 사람들이 순교자란 말이에요. 호소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그 순교자 동무종으로 원한을 갚을 때, 그때 순교자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마겟돈이란 건 뭐냐면요. 이 계시록 14장부터 19장까지인데, 결론이요. 셋째 한데, 이 땅에, 인간 쓰레기, 정치 쓰레기, 목사 쓰레기, 집사 쓰레기, 이 쓰레기 손 들어봐요. 쓰레기. 쓰레기는 버리는 게 쓰레기란 말이에요. 오물. 그거 불태워 청소할 때에 다 끝나면은 그래서 여섯째 대접이 아마겟돈이죠. 무슨 강가에서 유브라드 강가에서 아담이 죽은 그 강요 죽음의 출발점이요. 거기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 올 때 그때 순교자 내려와요. 내 생각은 그래. 성경은 없어요. 네? 다를 때 올 때가 없어. 올 수가 없어. 그때 와야 되지. 그 천년은 처음에 되거든, 천년왕국에는. 그게 천년 시작한 그해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 같이 손잡고, 그때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아벨? 노아? 아브람? 솔로몬? 다윗? 누가 보고 싶어? 다 보고 싶어? 다 보세요! 누가 보지 말라 합니까? 자유지. 그렇게,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마에 그 뒤에 또 신부들이 있어서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아버지 이름 어린 양이 있어요. 이마가 그 이마는 사람의 몸에 인격인데 대표인데 천국이 네 가지지요. 네? 그러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마음에 있다 했죠. 그 마음이 이마요. 알아들었어요? 인격이요. 우리 마음에 예수가 안 계시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이마에 쓰는 게 아니고 내 눈으로 귀로 피가 진리로 내 마음에 들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 기쁜 거요. 그게 내 인격이요. 그 예수 믿고 기뻐요, 슬퍼요? 기쁜 일이 있어 천당 종신에 원대제인 돌아왔도다. 많이 불렀죠. 그 옛날에 시골에서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참 힘이 많이 들어요. 농사철에 부부가 사는데, 애기는 한 없고, 남편은 들 일하러 갔고, 부인이 또 소죽도 머리에 있고, 밥도 들고, 남편 밥도 들고, 애기 없고, 가는 거야. 가서 밥 먹어주고 이제 돌아와서, 저녁에 또 이제 쌀이 부족하니까 죽을 끓여. 그 죽을 끓일 때 얼마나 열심히 그 은혜를 받았는지, 마음은 기쁘고, 찬송 부르면서 기쁜 일이 있어. 그때도 박수 치는데 소방 뚜껑을 부지게 때려가면서 이제 짝짝짝 한 다음에 그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요. 죽이 시작하면 왜 부엌에 불때를 제가 들어가가지고 죽이 막 까맣게 돼서 참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남편 보기 미안해서 이 까만 죽을 어떻게 죽냐. 그래서 이제 남편도 참 부인이 좋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예수 믿고 찬송 부르니까 그 죽을 못해요. 소화가 잘 되고요. 그 원래 저 재를 먹으면요 소화가 잘 됩니다. 그 배 아플 때 재를 나무탄 재를 숯공을 이렇게 먹어요. 숯공 먹잖아요. 그게 흡수제야. 세균 없애는 그 약이요 거기. 그 내가 그 찬송을 포만 부르지만 다 가사를 몰라. 그래. 그렇잖아요. 기쁜 일이 있어 천당 종신에 원대제인 돌아왔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크도다. 그 가사 그렇거든요. 그건 이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변화처는 길이 달라요. 기차 길이 몇 개요? 두 선이요? 혹시 세 선 아니요? 세 선 필요 없지. 다야가 동태가 세 개면 세 개지만 두 개니까. 그거 떨어지면 못 가잖아요. 탈선되면 못 가죠? 성도도요. 창생부터 길이 쭉 있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요. 이건 한 길밖에 없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지 떨어지면 안 돼. 끝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세례원까지 왔는데 예수가 안 보여. 그렇게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올 때 그 못 올라오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백성이 없으니까 동서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고맙지요. 그 유대인을 참 고마워. 그들이 예수 안 버리면 우리 예수 구경도 못하는데 그들이 그 생명이 예수를 버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공짜로. 그런데 좀 감사해 봤어요? 어? 아, 이방 죄인 개수도 개 같은 것들이 유대인이 버린 생명의 떡을 주워 먹고 감사단했어? 그 인간도 아니고 뭐 그래요? 응? 아니 하늘에 생명 구원을 받고도 감사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한 물어봅시다. 은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 지었어요? 그 은사 받고 왜 죄 지어? 왜 은사 받고 왜 죄 지었냐고요? 그거 답할 수 있어요? 답 못해요? 죄를 지니까 은사 본 거 아니에요. 죄가 없다면 은사가 필요 없잖아요. 응?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가 왔고 성령이 와 도와주고 회개시키고 따듬한 만들어주고 종말은 일곱 년 건세를 줘서 아주 지리 뜯어건 죄. 여러분 지리 아주 나쁘죠? 거짓 불통이지. 지금도 거짓 뿌리지. 아, 예수 따라간다는 사람이 성령을 갖춰주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거든. 내 마음에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뒤로 돌아서 그 거짓 불통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안 버리고 일곱 명을 남자 여자에 부어가지고 강제로 고쳐서 초막절에 구름 타고 가게 만들어주니 고맙잖아요. 자, 4000년 전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가 사탄과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친구니까 믿음을 줬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를 받았어요.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과 친구는 예수, 저 아브라함 뿐이죠. 근데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아브라함과 믿었어. 아버지 말 믿었어. 그게 하나님의 선물로 준 믿음이에요. 그 에베소서 2장 8절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했죠.
그 우리 여러분 구원이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구원 못 시킵니다. 율법이 나빠 아니고 우리가 나빠서 율법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행함도 아닙니다. 이 행함 못 없습니다. 쉽게 못 지킵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이다. 그 율법 행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끝났어요. 율법이 예수 죽였거든요. 그 더 이상 말 못해. 죽었는데 죄값을 하루. 예수 우리 죄값으로 죽었는데 율법이 죄값을 하고 예수님이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말 못해. 마무리 맥혀버려. 거기 넘어서 10장 몇 절이요? 예? 꼭 처음 듣는 것 같으네. 4절, 4절.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되셨느니라. 그 율법 마침이 끝났다 이거예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모세로부터 세리왕까지. 그 은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따끝까지거든요. 끝난 지가 130년 됐어. 은혜 끝난 지가. 근데 천주교 장로는 아직 은혜인 줄 알아. 지금 나팔 다 새겨버렸는데. 나팔 다 새겨보니까 몇 년 됐어요? 97년이야. 100년 다 돼가 지금. 하나님 시간표 그래요. 이거 우리만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시온산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왔는데 갔다 올 것이지요? 하늘에 갔다 올 거, 이거 영에 살 거요. 변화천을 내려와야 돼. 원수, 형님들 원수가 앞으로. 신혼의 날에 쓰는 종들인데, 그런데, 이 시온산이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곳이요. 그가 골고다산, 또 해골꽃, 이 해골같이 생겨서 그 사형 장소가, 그 갈보리산, 다른 말로는 그게 시온산이요. 그 예수님이 시온산의 왕이 된다고, 이사야 24장 예언했거든요. 참 찾아봅시다. 이사야 24장에 무슨 산에서 왕이 되시느냐 하면요. 시온산에 했어요. 자, 인간 종말의 형편인데 1절서 5절까지는 다 일반이 돼요. 부다든지 가난배든지 돈을 빌렸었든지 빌려줬든지 예? 뭐 주모가 됐든지 파처부가 됐든지 죽을 땐 똑같아.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불탈 줄 모르고 사니까요? 6절서 13절 불타서 남은 사람이 적어요. 그 왕권과 백성은 남아요. 하나님 안 죽여. 그런데 계율자가 나와요. 그 동방 땅끝에서 하나님 새 노래 부르는 게 15절이에요. 동방에서 여호와 영화롭게 하고 그런데 16절이 하는요 계율자가 나와. 여기 이제 계시록 9장에 청황색 시대가 58년부터인데 우리도 58년부터 출발했어요. 예? 이내자 목사님이 계시록 해석을 받았단 말이요. 3월 19일 날 그 영적 전쟁이요. 그 예 뱀도 일곱 머리 짐승을 보내 가지고 일곱째 머리가 응? 여덟째 왕을 세웠어. 그 후초프요. 계율 정치. 그 계율적 나왔잖아요. 봅시다. 16절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하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향하도다. 이 계율은요 마지막 테스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못 피해요. 마치 아담의 집에 뱀이 왔잖아요. 못 피해요. 그 예수님 집에도 예수 믿는 교회에 훌초프 평화공주 왔어요. 못 이기게 다 따라갔어요. 세계는 지금 57년 됐어요. 예? 평화공주 따라간 지가 58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해봐요. 58년 아니요? 57년 아니요? 57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계율을 이기느냐? 수르바벨 재단이잖아요. 보세요. 18절에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학개 2장 6절에 재림 주실 때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지구가요 폭발해요. 땅이 갈라져. 지구 종말이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요. 예? 재앙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잃지 못하라. 끝나는 지구 종말이라니까요.
그 대접 쏟을 때.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변화하시면, 높은 군대가 교만한 군대인데 공산당들이요. 육자배기들. 땅에서 땅의 왕들을 변화하시리니, 무슨 왕이요? 짐승이요. 어? 일곱 머리 짐승이요. 마귀왕들, 마귀왕. 이 땅에 악마 득세. 어? 높은 군대를 보내 땅에서 땅의 왕들을 변화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인 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아마겟돈 때까지 이것들이 역사하거든요. 그 아마겟돈이 짐승은 종말이요. 그러면 천년시대 갈 때는요, 짐승들 어디 가야 돼? 용하고 666은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장 3절까지.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 지구의 해와 달이요, 쓸데가 없어요. 이 저주받은 땅의 해와 달은요, 효력이 끝나고 새 시대 가면 새로운 해가 떠올라요. 그래서 농사가 막 7배나 돼. 수박을 한 개 자동차 실고 가야 돼, 한 덩이를. 응? 수박이 막 30kg, 40kg 되면요, 오토바이 실지도 못해. 엄청 커가지고. 그게 얘가 약에 따라서 띵동땡 할게. 할 수 없이 빼고 해야 되지. 잘 들려요? 들려? 뭐가 들려? 말이 잘 들려요? 이 빼니 계속 밤중에 있어요. 영 안 들리네. 따라합시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는 삼위일체를 여호와라 해.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고 갔었지요.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천국복음 온 세계 전파됐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대가 시온산에 오신다고. 그때는 도적같이 오시오. 자, 11장 공중에는 알게 와요. 신부 데려올 때는 나파 불고.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 나는 들림 받아. 그때 알게 와요. 그러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보고 각인의 눈이 다 본다고요. 그 이 지구 70억 가운데서 올라가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로 봐도 소용없고 흑암에 던져버린다. 그 한국서 제일 큰 여객선이 그저께 자빠졌는데 70명의 학생 살아났거든요. 그 눈치 빠른 놈들 빨리 나와서 기회 나와서. 그런데 배 안에 방송이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말고. 그 소리 듣고 있는 사람 다 죽었어. 그렇게 선원들이 참 잘못을 많이 해서 다 조사에 체별받지만은 그 학생들 배도 처음 타봤겠는데 그날이 마지막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 학생이 있을 것 같아. 그 어디 가서 가요? 천국. 그 안 믿는 놈들은 지옥. 그 배 안에서 천국 지옥이 있어. 지금도 계시록 믿는 사람은 배나 채, 안 믿으면 불타 죽어야 돼. 그 계시록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게 마지막 생명 양식이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배 속에 택했거든요. 에서는 배 속에 버렸어. 버린 사람은 글로 가고, 택한 사람은 일로 오고 그래요. 예? 그 여러분 전도한다고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천명, 만명에도 하나 들어와요. 택한 사람이 적어요. 쌀에 니가 터, 쌀에 니. 쌀감에 풀놓으면 니가 열 개도 안 나와. 그렇죠? 쌀 한 감에 개수가 몇 개요? 그거 시하려면 1년 더 시하야 된다. 그렇게 많은 쌀 중에 껍데기 안 벗겨진 니라는 게 있어요. 나락.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숫자가 비율이 작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적단 말이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근데 시온산에서 예수님 왕을 한다고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해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이 움직일 수가 없어. 시온산. 근데 시온산이 표면적일 때는 모리아산이지만은 성령이 글로 내렸거든요. 오순절에.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근데 성령 오고는 이 시온산이 확장이 돼서 개혁이 돼가지고 누구든 예수 믿으면 시온산이요.
그 시온산이 내 마음에 왔다고, 내 마음에. 근데 셈의 장군 하나님이 서쪽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예수가 직접 이루고 첫째로 옮겨, 동쪽 극동으로 옮겨서 재림은 일로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잖아요. 응? 공중에서 와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오게 그래 가야 돼요. 우리 한국이 아니고 거기에서 아마겟돈 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시온산 정국이 되는데 아마 내 생각이 그래요. 구의사재단이 어디 있어요? 미국이요? 한국이요? 어, 그렇지. 구의사. 또 학계 서거라 다니엘과 이루어진 재단이 여기 때문에 새시대 가서 도읍지를 수도를 뭐 한국이 될 것 같아. 뭐 예수님이 저쪽 가라 하면 예수님이 그자 끝났는데 뭐 가면 일하시다 가면 어, 그런가 하고 그럴 것 같아. 여러분도 같이 막 야단쳐 예수님 보고 새시대 수도는 대한민국을 잡고 그건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원수 보고 잡았으니까 유다가 둘인데 저쪽은 포면이고 이쪽은 이면이거든요. 어, 그러면은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바칠 때 가슴이 쓰렸겠죠. 아들 몇인데? 하나인데.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십자가 죽을 때 아팠겠죠. 그 아들이 불러도 얼굴도 안 봐요.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왜 아버지 나 버립니까? 넌 죽어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사람이 아닙니까? 왜 내가 짐승같이 취급받습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시편 22편에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우리 살리려고. 그 사랑이 측량을 다 못해. 너무 큰 사랑이라. 예?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이가 100%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우리 친구가 나를 시험하는데 내 독자 이삭을 내 손으로 가서 산에 가서 장작해 놓고 목을 찔러서 죽여서 불태우면요 거기서 금방 살려보낼 걸 믿었어요. 그게 히브리 11장에 있어요. 하나님은 죽여도 아브라함은 되돌려 줄 걸 믿었다 했어요. 예? 그게 믿음이죠. 이 세상에 돈 주고 못 사 믿으면 그 계시록 믿어야 되거든요. 계시록을 믿고 따라가야 돼. 증거 마치고 예언하고 예배 드리고 시간 잘 지키고. 예? 예.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택해 부른 에클레시아인데 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 안 돼요.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마음을 움직여. 어느 교회 오고 싶었어요? 오고 싶은데 왕권 준다, 왕권 받으라서요? 틀렸어요. 마음을 바쳐야 주님 일 할 수 있지. 마음이 세상 갔는데 주님 일 못하죠. 몸은 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얼굴 보지 않게 해요. 그럼 고번째 분은 안 되잖아, 못생겨서. 하나님 마음으로 본다고요. 여러분 마음은 예쁘죠? 어? 미국 목사님이 여기 일주일 이상 있었는데 날 보고 그래요. 한 15년 전에는 전화를 했거든요. 그 나도 보고 싶었어. 그 사진 보냈어요. 보내니까 아 젊을 때 사진이 참 잘생겼어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요 다른 사람 같아. 하도 늙어요. 91살이에요 91살. 건강해요. 그러니까 이번 여기 한 일주일 이상 있었는데 나 이 얘기도 막 했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게 있어요.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 나하고 앉아서 얘기할 때는 보통 사람인데 여기 뭐 가면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서면은 그분 눈에 그렇다는 거야. 그 이상한 목사님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는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변할 수 없잖아요. 변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수염도 여기 하얗게 샘나고 눈썹도 잘생기고 마음도 애기 마음이고 천사답게 나고 천사. 이런 천사 있으면 안 되지. 이 개빡한 천사. 그분들이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내 모습이 조금 달라 보입니까? 어? 미친놈 같아? 어? 그분이 은혜를 받아 그런지 은사인지 모르는데 나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 볼 때 여기만 서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려가면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술쟁이요? 그만 잡시다. 나도 모르니까. 예? 나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가 1대1인데 100%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널 시험했더니 네가 나를 100% 믿는구나.
내가 너의 집에 씨를 주는데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아브라함의 대적이 누구요? 창세 3장 15절 뱀이란 말이에요. 뱀 잡는 사람이 누구냐? 이삭인데 이삭은 그림자고 예수가 하나님 독생자다. 예수가 뱀 잡으러 와서 십자가 이겼다. 1차 이겼다. 1차 이기고 하늘을 갔다. 여기 이번에는 계시록 2차로 재림할 때에 용 잡으러 온다. 그 용과 일곱 머리 이집트부터 러시아까지 또 오늘 공산당 개혈자까지 전부 이것들은요. 시원산 정부 건설하는데 몽둥이 막대기로 쓰임을 다 받으면요. 순자도 수가 차고 그러면 변화성도 수가 차고 종족이 다 모이면요. 그러면 이것들은 쓰레기로 불태워버린 것이 아마겟돈이에요. 예? 그 아마겟돈을 불탈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다 갖춰주는 데도 가겠나 안 가지? 우리 갈 길은 예수만 따라가. 예수만 따라. 그 어려워도 가야 돼. 힘이 들어도 가야 돼요. 그 내가 살아서 못 가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타락돼서 걸리는 게 많아요. 응? 걸림돌이 많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면 마귀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 순교자예요. 예수를 싫어하면 마귀가 친구 삼아서 세상 친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네 씨가 대적이 뭐죠? 용이요. 용을 잡고 네가 왕 된다는 거죠. 거기 창세기 12장 2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계시죠? 응? 그 찬송가 204장 1절만 불러봅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게 어린 양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 어린 양 이름이 그분이 이마가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오셨다 그 말이요.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인데 666 이렇게 했죠. 18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강고판을 냈어요. 강고판. 14장 9절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도관에게 내가 재림할 때는 짐승 잡으러 오니까 짐승의 펄 받지 말라고 강고판을 냈어요. 응? 9절에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에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무르지 못하리 하더라. 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사람 만든 물건 아니고 하나 얘 뱀이 짐승이에요. 들의 짐승. 그 용을 잡아보니 뭐요? 족보가.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게 666이요. 성경과 관계없는 666을 왜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따돌이 그게 사탄들이요. 성경의 666은 용이요. 666이요. 그런데 왜 과학자가 만든 베리칩을 갖다 보지? 베리칩에서 귀신이 들어갑니까? 자, 13장 1절에 바다 짐승 나왔죠. 머리가 몇 개요? 일곱 개. 그 하나가 상했죠. 그래, 금방 나왔죠. 그 용이 뭐 줬어요? 건세. 몇 달 동안? 마홍 두 달. 후 4년 반.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짐승은 공산주의요. 그 60 정권인데 용이 600이 애비가 아들에게 건세 준 거예요. 그 땅에 난 짐승은 또 지 새끼한테 땅에 바다에서 난 짐승은 정권이고 11절에 13장 11절에 땅에서 난 그 짐승은 그리스도인 목사요. 그 용이 준 건세를 공산당이 다시 목교해 주고 그것이 오늘 평화공전 후초프의 정치 종교로 혼합주의요. 이게 WCC라니까요. 성경이 이걸 말하는데 이걸 말하지 않고 왜 미국서 응? 베리칩 만든 사람이 아 내가 베리칩 만들었던 이게 666인데
받지 말라고 극하고 돌아다니는데 밥 먹고 되게 할 일 없는가 봐. 또 미국이 수정통치입니까 지금? 검정말이잖아. 응? 검정말이지. 붉은말 아니잖아요. 성경에 붉은말 공산당 나팔 부는 것은 공산주의지 소련이지 미국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은 1절 다시 봅시다. 또 내가 요한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시온산은 한국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던 갈보리산이요. 시온산은 육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아마 그 어떤 전쟁하고 나서는 영적 시온산 정부가 세계적으로 돼요. 세계적으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이 이마가 피부가 아닙니다. 피부였으면 낚여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불로 찢어볼까? 하인으로. 그러면 이마가 얼룩덜룩 보기 싫잖아. 어린 양이 글자 쓰면 도장으로 불로 찍어서 막 찍으면 응? 불도장. 그 얼굴 다 베리잖아. 그런 얼굴이 아니고, 또 베리칩을 뭐 이마 놓고 손에 넣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 핵심은 용이요. 성경은 어떤 과학자 기계 베리칩 박사는 아니고 마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대적은 에베소 6장 12절에 하늘에 악한 영이라 했어요. 예. 그 용하고 사상전쟁이지. 그러니까 믿음 가면요, 사상이지요.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 행동 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보면 믿는 거고, 이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게 지 마음대로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와도요. 유대인들요, 1500년 하나님 안 믿어요. 독사 세계들인데 귀신이 막 공격하니까 다 잡혀갔어요. 예수까지도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베드로 바울은 예수를 왜 죽었잖아요. 예? 사돈이 있게. 그러니까 모세 제자들은 예수 믿으라고 율법 줬더니 귀신이 돼가지고요, 자기 주인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니까요. 그럼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올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이 대적한 사람 많아요. 재림 전면요, 도망갈 사람 많다니까요. 준비 못해가지고. 응? 그럼 재림 좀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11장에서 1260을 증거를 해야 돼요. 응? 목숨 걸고. 지금 돈 버는 게 급해요, 예언이 급해요? 뭐 헷갈리네. 돈 못 벌어서 굶었거든요. 나한테 문자 보내세요. 내가 지금 대출을 받아놨는데, 응? 쌀 보낼게요. 들린 바다까지 먹고 살 쌀 보낸다고요. 예? 그러다가 또, 전도도 안 하고 놀면서 자꾸 하지 말고, 전도도 하고, 일도 하고, 두 가지 다 해야 되지. 응? 예? 자, 그 이 말한 것은 피부가 아닙니다. 육신이 아니고, 정신세계, 사상세계, 인격이 인격. 사람 인격이 사람이지요. 어? 공산당 인격 있어요? 비인격자잖아. 짐승이야, 그건. 공산당이 짐승이지. 예? 베리칩이 짐승 아니다, 이 말이요.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하나님 음성이 이 땅에 물소리 같이 비유가 된 거요. 응? 물소리. 에스겔 1장 24절에서 생물의 날개가 물소리 같아. 그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검은고는 승리의 기세거든요. 승리. 검은고 소리 좋지요. 뭔지 몰라도 하여튼 어느 단계 듣긴 좋아. 귀가 있다고 그래도. 검은고 소리 싫은 사람 없어. 개나 싫어하지 사람이나 좋아해. 딩동 댕동 딩동. 예, 검은고. 나 검은고 보긴 봤어요? 보긴 봤지. 탈 줄 모르지. 그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 악기로는 검은고 소리 같이 들리더라 그 말이죠.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새 노래는요, 계시록의 새 노래가 두 가지 나옵니다. 5장 8절의 새 노래는 이 세일성가입니다. 이 세일성가는 올라가는 기도인데, 보좌 금향도에 기도가 올라가면 이게 내려옵니다. 언제? 셋째 할 때. 15장. 금향도가 내려와. 성도 기도 당긴 내려오면은 짐승이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상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가라 붉은새 이렇게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 기도 올라가면은 응? 하나님이 기도를 줬으니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네 소원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총 들고 뭐 푹진 안 해도 응? 이 기도 올라가면 저놈들 죽었다 이게예요. 영적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4장의 새노래는 달라요. 아무나 못 불러요. 지금 못 불러요. 그때 가서 불러요. 시온산에 섰을 때. 그게 전산녀만 끝나고 올라갔다가 후산녀만 지나가서 아마겟돈 때 가서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없어요. 그 밑에 나왔잖아요. 보세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 숫자가 정해졌잖아요. 14만 4천은 하나님 맞은 자요. 그 이는 누가 가졌어요? 수르바벨. 그 수르바벨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제일 약하고 못나고 허물 많고 잘 자빠지고 어? 그런 사람이 수르바벨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 세계를 뒤집어 붙여서는 큰 종을 왜 그렇게 그 약하고 어? 어? 무식하고 어?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 많고 그런 걸 택했습니까? 니는 어떤데 니는? 니는 못 하지 않았냐? 내가 내 종을 마음대로 택했는데 니가 왜 간섭해? 니가 내 친구냐? 내 친구는 아무나 밖에 없다. 예?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요? 친구 관계지. 친구도 모르는가 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 친구가 아름다워. 우리도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고쳐주니까. 예수님 같이. 그럼 시온산에 한번 서긴 서야 되겠습니까?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가 제사드리는 그 모리아산이 예수가 거기서 십자가 승리하고 갔다 오시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악을 싹 제할 때 우리가 예수님 심부름을 썼다는 거. 세상에 태어났다가 예수 남편 만난 게 행복이지. 예? 예? 세상 남편 아니에요. 세상 남편 깡패요. 말 안 들으면 주먹을 때리고 발로 차고 많이 맞았지? 보이 맞을 것 같아? 맛을 불이 맞지? 맞아야 꼭 싸다고 싸. 그 안 맞으려면 남편 말 잘 들으라니까요. 어떻게 이제 기분 나빠서. 그 이혼할 거 이거? 이혼하면 죄인데. 응? 여러분 사람 마음대로 사다가 갈라졌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동네 강아지요? 재밌으면 살고 기분 나빠 갈라졌다가 왔다 갔다 비틀에 북보다 빨라. 그 말 안 되지요. 응? 법은 법이에요. 우리 세일성과 뒤에 결혼법이 있어요. 결혼. 이런 거 봤어요? 그거 읽어보시겠나? 안 읽어봤지. 잘 나와 있어요. 이 법은 하나님의 성법이요. 지키세요. 몇 맞기 전에. 응?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하고, 누구 마음대로 가출하고, 고멜이야! 아니잖아요. 일단 결혼할 때 맹세했지요. 머리는 파뿌릴 때까지 같이 산다. 흰머리, 까만 머리, 흰머리로 산다. 나도 주례를 많이 해봤지만요. 내가 해놓은 주례도요. 많이 이혼했어요. 그 앞에 설 때는 물으면 대답은 말도 꽂혀. 예, 예. 그거는 금방 뭐 몇 년에 가서 이혼했다 캐. 이혼했다 캐. 그럼 이혼식 해야 될까? 이혼식도. 결혼식 했다면 이혼식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만날 때 결혼식, 뭐, 입을 할 때 이혼식이잖아. 그 이혼식을 한 번도 안 해봤냐, 또. 저들끼리 갈라져. 벌장머리 없이. 언제는 결혼식 했다고 주문하더니만 갈라지더니 인사하도록 갈라지더라. 그 사람은 참 못됐어. 못됐다니까요. 뭐가 못됐어. 그 예레미야 17장에 만모보다 그랬던 게 뭐요? 사람의 마음이라 했어. 새도 지 새끼를 아껴. 지가 죽으면서도 아낀다니까. 닭이 불이 났는데 병 아래를 품고 지가 죽고 병 안에 살았어. 시골 집 불났는데 그 닭이 도망가고 새끼에서 이렇게 그 타 죽는 거야. 그런 엄마가 있다면요 정말 상조이 되지. 예? 여러분도 급하면 애 버리죠.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엄마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6.25 때 왜 공원에만 생겼어요? 엄마가 애를 버려서 공황이 생긴 거예요.
요즘은 양로원이 맛이 생겨요. 왜요? 아들, 딸이 엄마를 버려갔다. 그렇게 갈 데가 생겨. 국가에서 양로원. 양로원 동네보다 영향은 얼마나 많아요? 얼마 그거 맡겨놓고 한 달 한 번씩 오고 그래요. 애들이. 왜 그래요? 자기야 냄새나고 살기 싫지. 그 적값 내놔. 젖 먹고 왜 적값 내고 엄마가 버리나 이 말이요. 예? 해결이 돼요. 부모 거역하면 하나님 거역이라니까요. 부모가 땅이 하나님이요. 예? 요한일서 봐요. 눈에 보이는 엄마 부모를 안 생기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땅에서 왕권을 누리려면은 작은 채 계시록 꽃같이 먹고 배가 써도 1260일 안에 다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권쳐서 데려간다. 권쳐서. 초막기로 권쳐서. 4절에요. 이 사람들은 이거 특별한 사람이요. 신분대 변화성도인데 아무나 아니고 종족은 아니고 왕권만 변화성도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가 세상 여자입니까? 남자 여자입니까? 아니에요. 이 여자는 17장에 답이 나와서 음녀라. 짐승탄 음녀는 교회 바벨교회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21절에 세일을 창조하는데 여자가 누구를 안았어요? 남자. 그럼 그 세상 남자냐? 세상 여자냐? 아니에요. 진리로 교회가 여자면은 그 교회의 종은 남자다 이 말이에요. 그 철장든 아들이 예수님도 철장 들었지만은 그건 대장이고 땅에서 사람으로 철장된 아들은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해를 입었어. 해가 뭐냐? 시편 84편에 하나님을 해락했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없잖아. 이 세상을 비유할 때 하나님은 해요. 우리 성도는 달이요. 강대상의 종은 별이라 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성경은 육신으로 풀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봐요, 영적으로. 예? 그래, 묵시, 그 다음에 이상, 비유, 사람 모르게 비밀 했다니까요. 그 성령이 와야 성경이 깨달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지 않기 때문에 장가가면 안 됩니다. 예? 장가가면 안 된다니까! 여자하고 사면 안 돼, 혼자 살아야 되지. 그럼 이단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부부가 살아도 이 막이 들린 교회 WCC 교회 가면 안 돼. WCC 교회. 공산당 교회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렇게 불교 가면 안 된다. 그 예수가 선 교회. 예수가 피 흘린 교회 가야 된다. 예수가 말씀 줘서 선 구의사에 가야 된다. 종말에는. 그 때를 따라 양식 먹는 거. 강약교회는 모세로 세웠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오라고 천국에. 예? 그 예수님은 율법의 제도다 걸머졌어. 그 아담도 예수의 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양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 피야. 그럼 은혜는 뭡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 되었으니 예수가 너희 죄를 대신 졌으니 가서 믿으란 거예요.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그 계시록은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록 해석이 600가지입니다. 세계는 10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해석은 이 내자에게 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권. 요한사도가 계시록 하나 받았어요. 그 해석도 하나요. 내가 50년 동안 계시록을 전하고 예언서 전하는데요. 요만큼도 빈틈이 없어요. 내가 조만 되는 기라. 밥 먹으면 기분 좋지요. 그 소떡 먹으면. 기분 나쁘지. 그런 뜻이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으면 좋지만은요. 마귀가 주는 이 진노의 포도주. 하와가 그거 먹고 죽었어요. 뱀의 말은 달콤한데 먹으면 독약이라. 예? 독약. 뱀이 먹겠어요? 하와 보고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은 정녕 죽어. 그 누구 말이 듣기 좋아? 뱀의 말이. 그게 진노 포도주요. 진노로 주는 포도주. 변질된 거. 성경 아닌 거. 성경 밖에 사탄의 말. 그게 다원론 무신론은요.
이 공산주의 단체, WCC 단체라고요. 또,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신앙의 정조입니다. 신앙은 사상인데요, 시온 사상, 마귀는 바벨 사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잘 보세요. 다섯 가지 조건인데요. 예수 신부 되려면은, 어린 양이 누구요? 예수님. 세상께 그런거졌지요? 이번에 뭐 가져왔어요? 아버지 손에 책을 받아왔지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예언서. 어린 양에 따라가면 가야 돼. 어디로 가든지 가야 돼. 그 고난도 가야 돼. 고난의 풀무도 가야 돼. 예? 마귀가 막 잡아다 막 넘어뜨려도 가야 돼. 그게 고난의 풀무요. 그 시편 119편에 보면요. 67절에 다윗이가 70년 고난받았어요. 그 입에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럴 것 같는데 고난받기 전에는 내 남자살 쟤만 지고 했는데 고난을 받고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배웠다고 그 가만히 보니 고난이 천천금은보다 승하다 돈보다도 더 좋은 게 고난이더라 내 어릴 때 많이 들었는 어른들보다 경상도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젊어서 고난하는 것, 고난받는 것은 살림의 보배다. 어렸을 때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것이 자라나면 그게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 세상 속도 그래.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고난의 풀무에 택했어. 그냥 놔둔 게 아니고 마귀를 붙였어. 마귀야, 야곱의 집에 죄만 짓거든 사내에서 갈겨버려. 그래서 솔로몬 성이 무너지고 다윗이 무너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탁 덮으니까요. 마귀가 뭐 내가 헌일 했네. 힘들어 넘어뜨리게 예수가 힘세니까 싹 일으키네. 단번에 이겼네. 그 십자가 단번에 승기요. 그것도 못 깼다는데 무슨 교인이야 교인은. 여러분 잘 넘어지지요? 욕도 잘하지요? 욕 안 해요? 이 미친놈아. 여러분 아들 딸 보고 욕하지요? 이 비련물. 그럼 아들 비련몸 좋아? 그게 저주거든요. 근데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막 신경질 욕하면요. 욕이 나오면요. 몽둥이 못 때리자, 다 크면 그 입으로 막 욕하지. 이 자빠질 놈. 그거 다 저주란 말이요. 그 입이 깨끗해야 성상한다고 10편, 15편에 있는데. 입이 깨끗해야. 그 입이 그렇게 더러워가지고 세시대 가겠나? 세시대 가서 막 욕만 하면 어떻게, 헌시들은 세시대 똑같잖아. 그래서 세계를 말씀 세계에서 하루에 제깔치 한다고. 이사야가 이사 6장에서 보좌를 봤죠. 먼저 느낀 게 뭐요? 뭐가 더, 발이 더러, 손이 더러. 코가 더러워. 입이 더럽다. 그 재단 섣불로 찢었죠. 그래 하루에 죄악에 죄진 그게 초막절 날이야. 자,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율법의 어린 양이 예? 모세 시내산에서 십계명 줬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예? 못 따라갔죠. 그 몇 명 따라갔어? 두 명. 뭐 이 시세 미만은 그냥 공짜로 가는 거고 어른들은 60만 대중이 못 가서요. 마귀가 잡아당기니까 선악가가 애급 마귀가 잡아당기니 애급에 수박 참외 물어 갔다니까요. 예? 그럼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버렸을까? 선악가가 창세기 3장 옛 뱀이 용이 돼가지고 마귀가 사람을 꼭 붙잡았어요. 지금도 세계가 어둠에 빠진 것은 계시록 9장 시대인데 58년부터 흑암이 딱 덮여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학계를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에서 수르바벨 사람을 예정 속에 택해놨다가 부의사를 주고 머리털도 다림줄도 도장도 맺겠어. 그게 마귀란 놈은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어. 그 밤낮으로 막 발로 차는 거예요. 예?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영적 큰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나서요. 벌써 우리 원수 막 하는 징조가 풍년도 먹고 성탄절도 받고 다 와 있어요. 그거 안 믿으면 믿을 게 없어요. 예?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잖아. 그 십자가 돌아가셔야 그 다음 부활이 있잖아. 그 부활이 있으니까 재림이 있잖아. 그 재림하면 새시대 가잖아. 그 오늘 기독교는 부활만 하잖아. 부활때는 몰라. 재림도 모르고 계시도 모르고 제일도 모르고 새시대도 모르고 그게 우리 가서 깨우쳐야 돼. 요즘 목사님들요, 계시록 지나면요,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시면, 나 목사요. 그러면, 목사님이 받아야 된대요. 시끄러워! 목사라고, 어? 교만에 꽉 차가지고. 응? 나도 요 우체국 자주 갔는데, 아침에 가면요. 목사 같아 보이게, 생김새 목사 같아. 목사님, 이것 좀 보시죠. 내가 목사인데 그걸 봐요? 계시록을 주님 안 받아. 그러니까 당신 죽었다 이제. 이 계시 심판의 말씀인데 당신이 교만했다. 예수가 지나가니까 유대인들이 저 귀신 들렸는 거 내가 하니까 요한복음 10장 예수를 귀신 들렸다 했어요. 귀신은 네가 들렸잖아. 귀신 들린 게 귀신 안 들린 사람을 욕한다니까요. 예? 여기 들어간 사람이 수르바벨을 욕한다고요. 여러분 나 욕하면 이제 큰일 나. 내가 못생겨도요. 사명이 수르바벨 사명이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마귀하고 싸다보니까 실수가 많아. 네?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도 그래. 응? 우리 선생님 밑에서 충성하는 종들이 몇이 있네요. 오늘 미국 목사님 들어보니까요. 완전히 변질돼서 그도 일만이면 이 목사 욕한다 해. 응? 그런 사람 있겠나? 제자가 선생을 욕하면 되나? 이 목사님은 계시록 받은 분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일성 안 부르고, 어? 세일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 전하면서 계시록 섞어서 말씀 도둑놈들, 응? 그렇게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지. 자, 어린 양이 가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 거요? 그럼 계시록 11장에 올라갔다, 13 내려와야 되지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는요. 종점이에요, 종점. 율법은 몽학선생이고, 유치원. 십자가는 영혼구원이고, 영혼구원. 세일은 육체구원이고, 새 시대는 육체가 갇힌 년을 살아야 돼. 그게 영혼도 속에 사는 게 같이 가야 되지. 저 영혼이 고생 많이 했네. 보호자에 가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속에 영혼이 얼마나 고통받겠어. 이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고집이 남아가지고. 또,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먹은 열매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첫열매입니다. 이 첫열매가 아담이가 되었으면 좋지만은, 아담은 오실자 표상이라서, 구약 사람은 모두가 예행녀석에서, 예수의 예행녀석, 그렇게 마귀를 못 이겨요. 다 세워놓으면 넘어져. 예? 기름만 부으면 마귀가 넘어뜨려 왔어. 다윗부터, 아브람부터. 예? 아브람도 실수했죠. 왜 자기 부인을 갖다 누이라 캐? 뭐 겁나가지고? 목이 겁나가. 목이 떨질까봐. 응? 애기 몇 가지 살아보고. 여보, 저 애기 양식 구하러 가는데, 당신 너무 예쁘니까 그때 나 65세야. 야, 65도 손들어 봐요. 다 늙었는데 뭐 예쁘다고 그래. 응? 그걸 먹고는, 응? 저 애기 사람이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게. 당신 애기 있을 동안 나보고 오빠를 해. 오늘 여보가 오빠가 됐다? 그 실수죠. 하나님 지켜줬는데도 그렇다고 안 뺏겼는데 뺏겼어. 사다가 뺏겼어. 바로 왕궁에 들어갔다고요. 인물이 참 잘났는가 봐. 응? 처녀도 많은데 할머니 들려가지 말라고.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애굽에 바라고 혼장난했어. 이놈 자식아. 그 여자가 남의 여자야.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몰라서요. 내가 물어봤는데 누이 동생 가던데요. 아니야. 그래서 허장났어. 너 그 여자 손만 대면 죽인다 할게요. 손도 못 대고 벌벌 떨다가 아침에 아브라함 불렀어. 당신 남 죽는 꼴 보려고 왜 당신 부인을 누나 캐느냐고. 겁이나 그랬다고. 당신 뭐 필요한데 돈 많이 이렇게 마음대로 마음대로 갈. 그래서 마음대로 팔아먹고 돈 벌었어. 예? 우리 조상이 그런 분이요. 그 여러분 실수 있어 없어? 뭐 실수가 한두 가지야? 여러분 실수가 율법의 조문인데 613가지인데. 꼼짝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순 인간들을 피를 바르고 유월절로 초막절 해서 안팎으로 다 꽂혀가지고 죄와 상관없는 몸 만들어가지고 천열매를 만드는 것이 14만 4천 명이에요. 응? 이제 부활절날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는 무슨 열매요? 무슨 천열매요? 부활 천열매. 예수밖에 없어. 부활 천열매는. 그 전에 부활 못해서. 다 예수가 부활 천열매. 그럼 재림 때는 13, 4천은 땅에서 구속받은 13, 4천은 변화의 천년이에요. 곡식도 열매가 좋지요.
그 썩은 거 쪽쪽이는 필요 없습니다. 곡식 병든 건 돼지 밥입니다. 그렇죠? 그 오늘 교회도 세상 물들고 마귀 따라가면요 공산당의 산돼지거든요. 그 푸틴 다 잡아먹지. 후산년 반 동안 잡아먹어요. 무시무산 하려는 겁니다. 42달 동안. 그 다음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거요 여러분요, 일곱 명 안 받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잖아요. 응? 근데 거짓말은 두 가지입니다. 내 유익을 위한 거짓말은 큰 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위해서 거짓말은요 괜찮습니다. 야곱이 거짓말하고 왕권 받아서 장자 축복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가 눈이 좀 침침해 나이가 많아 그런지. 그러니까 아들 둘밖에 없는데 큰 놈 작은 놈을 분별 못할 것끔 눈이 어두운데 가면 당당 봉사 같아. 영 앞에 안 보일 같아. 그래서 이삭이가 너무 갑자기 짐승을 잡아서 요리 해오니까 너 누구냐 물어봤잖아요. 그때 야곱이가 나 야곱이라 하면요 저주받아. 그렇죠? 아버지 축복받아 갔는데 말 잘못하면 저주고 이렇게 복받아 갈렸고 나 형님 나 아버지 큰아들 에서입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다. 음성이 다르고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할 수 없는데 그게 덧붙여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 산에 가니까 금방 짐승을 보내서 한 망사 잡아왔죠. 또 거짓말 또 했다. 그렇죠? 그 아버지는 그런 줄 알고 잡수고 복을 빌었다. 근데 에서가 금방 다 태어났거든요. 넌 누구냐? 그럼 나밖에 또 없는 거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하하 야곱이가 도둑놈이네. 장작 명부를 파쪽에 파다가 되면 진짜 팔아먹었구나. 통곡을 하고 가슴을 쳤단 말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통곡해야 돼. 애곡 소리 진동해. 하나님 택한 사람은 순간순간 위기 꽂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거짓말 떠돌려가지고 복받고 도망가는 그것이 야곱의 도라고요. 예? 여러분도 만약에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교회 가냐고 물으면요 부천서 왔다 수원사도 하면요 당신 미쳤어 이 교회가 옆에도 많은데 멀리 가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요 가까운 교회 갔다 와서 거짓말해. 괜히 또 다른 말로 또 자기 세일중앙교회 상도도 갔다 하면 다리 부리죠. 예? 그런 거짓말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예? 그 살리는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험이 없는 자들이다. 이 험은요 행위에 험을 가 행동. 우리요 원죄 안 뽑으면요 우리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죄가 멀티같이 많아요. 그런데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면요 험과 점과 티가 없게 깨끗이 우리 행동을 고쳐줘요. 그러면 죄를 안 지어요. 죄가 없어요. 그렇게 천년시대 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이 다른 천사가 우리입니다. 말씀의 종입니다. 그 7장에서 인을까지 나왔지요. 8장에 기도 올렸지요. 10장에 작은 책 외쳤지요. 그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게 계속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다른 천사 사명은 다시 연애예요. 무슨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수는 한 분인데 일이 많아요. 7대 법이에요. 7대 법은 예수님 것이에요. 선악과도 예수가 세웠어요. 그 모세 율법도 예수가 줬어요. 그건 야곱의 도야. 율법의 도요. 율법으로 예수 만나라고 준 것이 그것이 신명기 17장 26절에 율례.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강고를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례를 범하면 저주받다 했어요. 그게 못 지키니까 저주받았잖아요.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고맙죠?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여러분 선악과 먹었죠? 그럼 막 욕심도 탐심도 정욕도 막 명예욕도 막 올라가는 교만도 있죠? 그거 어떻게 뽑아내는데? 영원한 복음으로. 그 예수님이 주신 율법.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받고 예수님이 아버지 책받아서 그걸 영원한 복음인데 이거 주님 이거 먹으면요 그럼 영생 복락이라.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룸이요.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갈라서 말씀한 것이 마태 24장에 찾아봅시다. 마태 24장.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 24장 10절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이게 계시록 9장 시대인데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거 피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선악했으면요, 자꾸 원수가 생겨요. 이 중에서도 미운 사람도 있을 긴데요. 내 몸까지 사랑스럽습니까? 예? 빵 사다 내 안 먹고 옆 사람 줄 수 있어요? 예? 안 드려요? 아, 내가 배가 고픈데 빵을 샀거든. 그 옆에 사람 또 있어. 내 대신 당신 먹으라고 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한번 손 들어봐. 손 들었다 못하면 또 죄야. 함부로 손들지 마. 못할 건 손들면 안 돼요. 정말 할 수 있어요? 나도 못해. 배고프면 내 먹고 남 주지. 그게 뭐냐? 탐심이야, 탐심. 뱀의 말들은 하와가 먹음직, 보암직, 육체정욕, 안목의정욕, 그 다음은 탐스럽더라. 이생의 자랑. 모세의 백성들이 왜 애굽 가느냐? 이생의 자랑. 애굽이 좋아. 수박, 참외, 고기 있어. 그 강야에는 만나밖에 없어. 예수만 믿고 못 살아. 세상도 먹어야 돼. 그래서 기독교가 타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신문 보에 그런 말을 따라해요. 어떤 목사가, 아니 예수님은 보물 한 회사를 하는데 왜 오늘 대형교회는 수천억을 땅에다 건물 짓고 쌓아놔. 주님 올 때 불탈 건데. 그 목사 참 눈 밝은 목사요. 어? 여기 서울의 큰 교회들은 몇천억씩 돈 들여 건물 짓잖아. 어? 사랑의 교회는 지하 8층, 지상 9층까지. 그 집을 저, 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뭐, 전세 주는 거야? 월세 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야? 그 큰 집을 지어가지고. 3,200억. 예? 몇 억? 3,000억이 무슨 이름이야? 이렇게 죄를 지는다고요. 그렇게 사탄에 들어서 싸워, 당을 짓고. 좌파 우파로 싸워. 그, 오목사 참 불쌍해. 응? 내가 모르면 걱정 안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참 불쌍해. 응? 내가 그래서, 야, 그러면 사포 내고 쉬고 가라. 왜 그거 앉아서 욕 먹느냐 말이야. 응. 자, 그러면 이때는 시험에 된데, 마귀 시대인데요. 나팔 5개 불었는데. 자, 10절 다시 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우리 한국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마귀가 성해. 청황생말 와, 청황생말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랑은 예수 사랑입니다. 주고 싶은 사랑. 내가 배고파도 주고 싶은 사랑. 그 사랑이 커야 되는데, 그 사랑이 너무 식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사랑 식었다. 사랑이 식은 우리 맘에 불을 줍소서. 사랑의 불길 줘야 합니다. 끝나면 줄 때 내가 기쁘다는 거 사랑이고요. 주님께 신경질 나. 내 먹고도 부족할 때 또 밥 먹을 때 찾아오거든. 뭐 먹을 때도 찾아와. 아, 피자 사놓고 뭘 해야 돼? 어떤 놈이 찾아왔어. 안 줄 수도 없고. 속으로 기분 나빠. 그래. 그게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사랑이 있다면은, 나 같이 나눠 먹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주는 게 좋아? 받는 게 좋아? 어? 받는 게 좋지, 왜? 선물도 받으면 좋지. 선물 줄라 하면 돈 아깝잖아.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뭘 견뎌? 시험을 견뎌야 돼요. 그, 이 견디려면은 계시록을 알아야 돼. 계시록 모르면은, 예수님이 남종 여자께 신을 주는데 계시록 모르면 신을 안 줘요. 초막절이 계시록인데.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은 이 사람이 13만 4천 명인데 계시록으로 나온 사람들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그, 지금 예수님은 땅에 영원한 복음 아니고 천국 복음 하지 않으세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뭐요? 율법이요? 천국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아니요. 천국이 뭐요? 내용이, 목적이. 어디 가는 거? 천국과 무엇이? 유기영이. 내 영혼이 은총 입었어. 천국 복음이. 그러면 장로교는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 있는 사람이 영원한 복음 이달에 간다. 그 야곱의 도, 율법의 도를 갖춘 사람이 예수 천국 복음 이달에 간다. 어떻게 제 입이 닮아서 그러냐? 성경 모르면요, 죄 지어요. 때를 따라 양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을 전파되리니 2000년 동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천국 복음 우리나라 왔어요. 140년 전에, 예? 미국 선교사 와서 천국권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15절은 이제 재림이요. 재림. 재림 때 다니엘 9장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 한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게 다니엘 9장 26절, 7절입니다. 기름 부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면은 장차 한왕이 와요. 한 일에 언약을 정해요. 전산년 후산년. 7년 동안. 그때에 미우무근의 강단 올라, 이게 WCC요.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은 성전인데, 성 것을 보고도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유다가요, 영적 유다요. 이미 예수님이 천국 보면 육적으로 끝났어요, 세례왕까지. 영적으로 계획이 됐어요. 율법이 은혜로 계획이 됐다니까요. 그 어느 나라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자유롭게. 옛날 율법은요, 유대인만 믿지요. 이방은 율법 지금 큰일 나요. 성경 못 봐요. 그러니까,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산이 한국에, 이사 40장 9절에 산의 역사인데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도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영적, 육적 똑같습니다. 육적으로 전쟁하면요, 아이 뵌 사람 도망 못 가잖아요. 잡혀 죽지. 젖 먹인 사람 어떻게 피난합니까? 영적으로 아직 원죄를 뽑지 못하고, 젖 먹는 그런 어린 신앙으로는 죄인 줄 못 만나지. 두 가지 봐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한란이 있겠습니다. 천국 복음 다음에는 한란이 와요. 한란의 복음이.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한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무슨 한란인데 이렇게 큰 한란이냐? 다니엘 12장에는 자고로 개국이 없다. 개국. 나라가 세워부터 그런 한란 없다. 요엘서 2장에도 자고로도 한 자고로. 자고 이래 없다. 적으세요. 요엘서 2장 2절. 다니엘 12장 2절. 여기 마태 24장 19절, 20절. 큰 한란이 있다. 창세로부터는 이런 한란은 없었다. 이런 한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따라합시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면,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육체죠. 이 큰 한란은, 창세로부터 한란은 육체 구원이지 영혼 구원 아닙니다. 그 천국 복음 영혼권이고, 창세였던 한란은 육체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감은 막아준다는 겁니다. 할례는 오지 못하게. 이것이 이사야 8장에 임마누엘의 날개가 펴준다. 누구한테?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나갈 때 그 애가 아직도 엄마 하기 전에, 아빠 하기 전에 소년인데 아수르 올 때에 날개를 펴서 막아준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 이사야의 두 자들 순회 역사입니다. 그 본문에 가서요. 자, 7절에 그가 또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루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게 심판은 복음 심판입니다. 자, 성경의 심판이 두 가지인데요. 행위 심판은 이 행동머리가 나빠서 죽는다. 그 구약입니다. 그래, 복음 심판은 예수가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영육 구원인데 예수를 만나면 영생 얻는다.
예? 그래서 첫째 부활은 왕권의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 다 같이 일어나요. 그건 계시록 20장 10절인데 백보자인데 천년 끝에 그 지옥에서든지 뭐 죽음에서든지 다 나와가지고 행위심판 받아야 돼. 행위심판.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래서 끝을 맺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권, 육체권, 복음 시대, 복음 심판. 그 예수 안 믿으면 심판 받는 거예요. 예수의 그늘에, 예수의 젖부터야 영생 얻는 거예요. 8절.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이 14만 4천 명이 다른 천사입니다. 우리가 할 말이요.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 지구가 무너져요. 이게 학계 2장 6절 8절인데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포도주가 뱀의 소리입니다. 진노를 받는 거짓말, 뱀의 소리, 사탄의 소리, 따불신시 소리.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만일 붙었어, 만일. 만약에 짐승의 포 받으면 세세 불못 간다. 그 짐승이 누구냐? 13장의 짐승 수정통치. 42달만 해당되지, 앞에도 뒤에도 해당한대요. 예?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진노의 포도주가 뱀 소리 따라가면 너도 죽고 남도 죽인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거 불택자들 갈 것입니다. 택한 사람은 안 갑니다. 성신이 찾아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거 강고판입니다. 9절, 10절, 11절이 재림주의 강고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분명히 계시록의 핵심이 짐승. 666이 뭐냐, 이게. 이게 이걸 알아. 이걸 모르면요. 싸울 자격도 없어. 지금 장세기 짐승이 뭐냐? 장세기 3장에 하와의 짐승이 대적이 누구냐? 뱀이죠. 뱀이 하와를 이겼기 때문에 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 9장 계시록 12장 9절에 용을 용이 쫓겨왔어 땅으로. 너 누구냐? 임새끼야 너 누구냐? 나 저 옛날 뱀이고 마귀 사탄이지. 지금 용을 잡아보니 옛날 뱀 마귀 사탄이에요. 예? 그런데 기독교는 마귀도 뭔지 모르고 짐승이 퍼도 모르니까요. 싸울 자켓도 없고 이미 졌어요. 그게 역사는 수리바베에 사밖에 없어요. 사람들끼리 버림 당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좋대. 그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가 성경 걸어옵니다. 성경도 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요. 왜? 이 엄청난 성경을 사람이 압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그게 무리의 기름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유수불합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꼭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바보천치야. 꼭 등신 같아. 여러분 나볼 때 등신 같죠? 그 뭐 같아? 여우 같아? 나를 볼 때 여우 같아? 내가 그렇게 간사해? 그 등신 같아? 그 여우 같아? 그 뭐야? 보통? 스루바벨이야? 사도 요한이가 얼마나 미움받아서 밤낮으로 쫓겨갔습니까? 사람들에게 못 받았어요. 마귀 정권이 로마가 요한을 죽일래께 너 십자가지 마! 하니께 가마솥에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으니까 덴뿌라가 안 돼, 덴뿌라. 덴뿌라 뭔지 알아요? 튀김. 오징어 튀김 맛있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운동했는데 대구 사람이 오징어를 갖다가 물에 볶아가지고 째가지고 기름을 튀기는데 내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반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나고 그런 거 처음 먹어봤어. 그게 뭐냐면 오징어 덴뿌라랄까 덴뿌라. 자서 봤어요? 맛있어요? 쫀득쫀득한 게 찔긴 것이 맛있어. 또 달싹한 것이
근데 말씀 못 받고 오직 안 보니까 상관없지만은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요한이는 어떻게 산 사람이 100도가 넘는 기름선이었는데 살아남아가지고 도미션 황제가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거 놔두면 자꾸 십자가 지나니까 저기 무인도 지중해 밧모섬에 보내버려. 정배 생활. 거기 가서 주일날 예수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받았단 말이에요. 주의 날에. 예? 1장 8절에 주의 날이죠. 주님 부활한 날이 8일 부활날. 일요일날 만났다. 일요일날. 그러면은 요한이 받은 계시록 이제 결론이 14장에서 19장까지인데 아마겟도 전쟁인데 우리 상대가 누구냐? 우리 원수가 짐승이다. 이게 짐승. 이게 베리칩 가면 말이 안 되잖아. 베리칩이 말합니까? 베리칩이 거기 귀신이 들어갑니까? 분명히 용을 잡은 예비의 마귀 사탄이가 짐승인데 왜 헛소리 하나 이 말이요. 그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데 덮어놓지 왜 자꾸 귀신 계신 것도 말하지 말겠다 왜 하네. 사서 죄를 짓고 죽는다고 누가 미국에 LA에 뭐 등대교회라 하다 먹으면 이상남 목사 베리칩 내가 많이 받아놨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아이고 더러워 안 입고 못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러니까요, 이 계시록은 선택받은 사람 하지요. 불택자는 들려줘도 못 깨달았고, 읽어봐도 모르고요. 밤중에 밤중. 지금 계시록 시대입니다. 계시록 모르면요, 살아도 더 살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밥을 왜 먹어요? 내가 답해요. 밥을 왜 먹어요? 답을 하니까 돈 벌려고 밥에? 밥 먹었어? 그럼 세상 재미있게 살려고 밥 먹었어? 그럼 계시록 전하려고 밥 먹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름을 하면 이름 해. 계시록 전하려고. 잠은 왜 잡니까? 계시록 전하려고. 예? 가정이 뭐 왜 문제입니까? 계시록 전하는. 그 계시록 빼놓으면요. 짐승과 똑같아. 그래서 북방 짐승, 남방 짐승. 우리는 동방 독수리. 예?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 같이. 우리 동방 독수리요. 고래새 같이. 그럼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는 참는 거지요. 참을 수 있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끝까지 갈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그 잠언 24장 7번 넘어져야 돼. 수없이 넘어져야 돼. 마귀가 힘이 세. 내가 붙이면요 상처가 나고 막 죄를 짓게 되고 막. 그게 우리 형님들 다 걸어간 발자취죠. 마귀 공격받아서 순교당하고.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 신약 성경에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지 지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하라는 것. 그래서 산순교. 그만 짚읍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못하겠고 응? 테이프 꼭 고만하라고 다 끝나서 딱딱 소리 나잖아요. 그 고만하라 이제. 그 90분 다 했다 이거 90분. 그 많이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 읽어보고 모르면요. 문자 주세요. 내가 답을 줄게요. 38장선 가보렵시다. 하늘에 감춘 오묘한 비밀 겸손한 마음에 나타나고 주님의 피로 맺어진 약속 간절한 마음에 이뤄진다.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보자.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에게 가 불러보자. 서리찬 바람 무서운 한란 인다친 후에 일어난다. 3분의 1에 이 땅에 피해 두려워 말고 기도하자.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에게 가 불러보자. 연깃발같이 일어날 재앙 입맞은 자는 못해한다. 재림시까지 증거할 자는 성신의 능력 받은 자라.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에게 가 불러보자. 떨어진 자의 눈물의 해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비한 곳에 보호함으로 짐승의 피해 안당한다.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표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갈라서 놓고 심판할 때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승리자 들려 일한 데 따라 왕국의 건세 차지하고 택한 자 남아 재앙을 면코 안식의 복락 누리리라.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셨고 변함없이 이루셨나이다. 아버지 책에 기록한 말씀, 축복의 말씀, 이 길로 따라가서 시온산 가야 되겠는데 우리 약해서 초상째부터 넘어지고 타락하고 쫓겨나고 버림당했지만은 위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성경대로 천연면면하시고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시고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저주받고 유월절 양으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절기를 지킵니다. 축복해 주시고 부활 다음에는 주님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있는데 새 시대 가서 천연안식을 누리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고 사랑받고 무궁수에까지 가야 되겠사오니 우리 길에 되신 예수님, 생명 진리가 되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버림당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겠사오니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 내 자신을 버리고 오직 기록한 말씀만 쫓아서 더러워져도 가야 되겠사오니 지뢰가 되어 가야 되겠사오니 이 길만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일조 받은 손길
그 가정의 손길에 복주시고 동방역사에 쓰임받는 종이 되고 증거 마치고 구름 타고 주님 만나는 첫대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